2월 들어서 활기를 되찾는 듯 했던 증시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 등을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증시 전반이 리오프닝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비재 중심의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와 IT, 소재,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며 금리 상승기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금융업종 역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업계가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내에서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며 리오프닝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백화점 주인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주가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11일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쇼핑은 7.15%, 신세계는 11.42%, 현대백화점은 6.85% 올랐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각각 영업이익과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예상보다 백화점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탑픽으로는 신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청담러닝과 CMS 에듀, 이 모회사와 자회사인 두 상장 기업의 합병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초중학교 영어와 사고력 기반의 융합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두 기업은 오프라인 교육의 대표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청담러닝과 CMS 에듀 합산 영업이익은 3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크레버스의 강점은 교육 품질의 비약적인 향상입니다. 길 건너에 있던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이 통합하면서 프리미엄 영어, 수학, 코딩 교육을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개별 맞춤형 모듈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가까이 청담러닝 주식을 계속 사들여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순매수한 수량만 161만 여주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54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CMS 에듀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사들여 이달 현재까지 28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완판 기대를 모았던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기존주주 대상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발행가가 현 주가보다 20% 이상 낮게 결정됨에 따라 기존주주가 물량을 모두 소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실권주가 나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료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의 청약률은 97.44%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상증자의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만 4천 원대에서 등락을 하던 두산중공업 주가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과잉 매물 출회 우려에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현재에도 17,530원을 기록하며 신주 발행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청약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두산중공업 주식을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주도하던 배터리 소재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일제히 가세해서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소재 수직 계열화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석유화학 업계는 소재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 회사 LG화학은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사업 부문 매출을 현재의 12배 이상인 21조 원 규모로 성장시켜 세계 1위 종합전지 소재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최근 제시했습니다. SK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다수의 계열사가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 5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 광양 공장을 준공하고 북미, 중국,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글로벌 양산 거점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680개 기관 중 585곳이 각각 9조 5,625억 원어치의 공모주를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5억 원인 투자 자문사나 5조 원에 달하는 자산 운용사가 모두 청약 최대치를 적어내는 허수 청약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적어내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허수 청약으로 인해 높아진 공모가와 시초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고무줄 배정 문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주 배정의 기초가 되는 기관 투자가의 정량 자료와 실제 배정 물량이 직접 연동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3억 원인 운용사는 9조 5,625억 원어치를 주문해 78주를 배정받았고 같은 금액을 청약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5주에서 17주가 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주말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를 좀 촉구하고 영국 등도 똑같은 조치를 좀 취하면서 지수 잘 나가던 지수가 장 마감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나서 미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16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할 것이라는 그런 침공설이 11일 미국과 유럽 정상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12일 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국의 이제 바이든과 푸틴이 전화 담판을 쳤지만 진전이 없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8% 하락했고 유가가 3.6% 급등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크게 좀 흔들렸었고요. 러시아 ETF 지수도 약 7.5% 급락을 했고 월가의 공포지수라는 별명이 있는 빅스 지수도 14% 급등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전부 다 좀 안 좋게 좀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반도체 지수도 약 4.8% 좀 급락을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좀 많이 밀집돼 있는 반도체 소재인 네온과 팔라듐 등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전부 다 안 좋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요인들을 하나 좀 뽑아봤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미증시에서 일단 힌트를 좀 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미증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 이제 침공 관련해서 방산 업종과 에너지 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와 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정유사인 엑슨모빌이 2.5% 상승을 했었고 미국의 1위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2.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에 좀 비슷한 업종 종목군들인 정유업종 중에 SK이노베이션과 SOIL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정제 마진이 상승하면서 실적 호조가 작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전쟁 및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가 나타나면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와서 일단은 정유업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 감소 및 비용 증가로 부담이 이어져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 방산주를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좀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았던 록히드 마틴 정도만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방산 업체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좋아지는 그런 업체 중에서 하나 선별해봤는데 LIG 넥스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이제 수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실적 및 수주가 동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이 전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약 4.6% 정도 확대해야 할 계획이 있고요. 연초 이제 UAE와 천궁2를 2.6조 원에 판매 계약을 했고 또한 이제 다른 방산 업체들의 제품의 해외 수출에 따른 부품 공급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년도까지 약 수주 잔고가 8조 원대에 이르는데 올해 말 약 11조 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주목이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유업종과 방산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길게 본다 그러면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이지 자극을 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악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일단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업종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유가 방산 관련주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방산 관련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S-OIL, LIG, 넥스원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